쌀쌀한 날씨에도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반팔을 입고 왔는데요. 위에 잠바랑 이렇게 반팔 입고 왔는데 반팔 입을 날씨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재미없죠. 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네, 그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그 날 때부터 걸을 수 없었던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은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구걸을 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또 등장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 역시 그 자신의 그 신앙 습관에 따라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걸을 수 없는 사람과 그 베드로와 요한의 공통점은 성전에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을 구하는가, 그것이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걸을 수 없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당연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요한과 베드로에게는 그 사람이 알 수 없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놀라운 일이 그곳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매주일 교회 가고 때론 이렇게 목요 예배도 오시고 또 더 많은 예배를 원하시는 분들은 수요 예배도 가시고 금요 예배도 가시고 새벽 예배도 가시는데, 예배에 많은 예배 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에서 무엇을 구하는가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오늘 혹시 무엇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도움과 어떤 우리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예배를 시작하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 주님, 오늘 주님 한 분만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를 찾아와 달라고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모든 것보다 뛰어나신 주님, 아래면
세우시며 내 이름 부르실 때 주님 그 말씀 따라 주님 그 말씀 따라 그의 주린 내 마음을 그의 주린 사람의 삶에 은과 금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되었는지도 모르지요. 근데 그것은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가졌던 답이었을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역시 어떻게 보면 내가 돈이 있다면 이 문제만 해결되면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내 삶의 모든 일들이 잘 풀려나갈 텐데 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찾아달라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모든 문제들의 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의 생각을 넘어 의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경험을 넘어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상고열이 우리의 삶을 위해서
구속하소서. 소망 나의 위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삶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시나요?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을 느끼시며 살아가시는지 또 궁금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무리 기도해도 주님이 보이시지 않는 것 같고 과연 내 기도를 듣고 계신가 생각이 드는 순간도 있지만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은혜를 깨닫는 순간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이 다 끝나고 난 이후에 아 돌아보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이끌어주셨구나 그래서 그제서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미리 다 알려주셨으면 참 좋을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시지 않기에 또 우리에게 또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수고도 하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자신께서 직접 몸을 낮춰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지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이 때론 거짓으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예수님이 이미 그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다가오신 주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이 세상 모든
주셨네. 나의 다시 한번 십자가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18피 장미꽃처럼 다시 한번 십자가 고통당하사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18피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이 세상에 어떠한 것보다 귀하신 분이신데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께서 친히 이 땅에 낮은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시는 그 고통을 견뎌내시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따라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주님, 은과 금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이름을 이름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그 이름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우리 한번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죽으셨네 나의 주. 이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 우리가 말씀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전하실 강동규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행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같이 이 말씀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주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님 믿은 영혼을 오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그 특권을 날마다 마음껏 사용할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꺼이 나아가는 것을 가장 기쁜 행복으로 여기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모여 수넴에 이르러 진침해 사울이 온 이스라엘을 모아 길보아에 진쳤더니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신접한 여인을 찾으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에게 물으리라 하니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엔돌에 신접한 여인이 있나이다.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갈세 그들이 밤에 그 여인에게 이르러서는 사울이 이르되 청하노니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술법으로 내가 네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올리라 하니 여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와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놓아 나를 죽게 하려느냐 하는지라. 사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올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로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온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미래에 기대가 됩니다. 시작. 당신의 미래가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미래가 기대가 안 되는 사람 한 명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사울입니다. 27장 사무엘상 27장부터 29장 이후에까지 보면 크게 두 명의 사람이 대조되어 나와 있습니다. 한 명은 사울이고 한 명은 다윗입니다. 26장까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치열하게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니며 그를 죽이려 해하는, 그런데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을 거의 죽일 수 있는 목전에서 죽이지 않고 살려둔 이야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로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면서 보내주었을 때 사울이 그에게 축복을 하고 사울은 사울의 길로 다윗은 다윗의 길로 갑니다. 사울은 원래 자기 집이 있었던 성으로 갔겠죠. 근데 다윗은 27장에 보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사울이 나를 계속해서 잡아서 내가 죽을 것 같으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나는
피해야겠다 생각을 해서 이스라엘에 머무르지 않고 이스라엘 남부 지방에 있었던 그 당시 가장 이스라엘과 적대의 관계에 있었던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으로 갑니다. 블레셋에 가서 그 중에 가드의 왕이었던 아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자기를 책임져 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의심의 눈초리로 아기스가 봤지만 그래서 거기서 최선을 다해서 사실은 그 속이면서요 계속 그 아기스의 말을 잘 들으면서 자기가 마치 이스라엘의 적인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이스라엘의 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반대 이스라엘을 해하는 아말렉 족속들을 블레셋 근처에 있는 아말렉 족속들을 쳐부수면서 정작 아기스에게는 내가 이스라엘의 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어떤 삶의 영위를 하고 있는 근데 성경에는 다윗이 블레셋으로 어떻게 보면 도망 또 피신 망명 이런 건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전략적으로 블레셋으로 내려갔거나 아니면 사울을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블레셋으로 내려갔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성경 기자는 어떤 평가를 하지 않습니다. 근데 중요했던 건 뭐냐면 다윗은 두려워서 갔다 할지라도 여전히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을 기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땅히 멸절시켜야 하는 아말렉 족속을 비롯한 이방 민족을 거기서도 이렇게 제압하고 이렇게 전쟁에 물리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스는 다윗이 자기 편인 줄 알고 다윗도 거의 그렇게 행동했지만 사실은 이스라엘 편인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데 27장 끝절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블레셋의 방백들이 결정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을 쳐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이스라엘을 쳐야 되는데 아기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기스 당신도 올라오시오 하니까 아기스가 가장 친하게 여겼고 나의 편으로 여겼던 다윗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도 나랑 같이 이스라엘을 치러 가자. 두두둥 해서 27장이 딱 끝납니다. 그리고 28장에는 뭐가 남으냐면 이제 군대를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순간에 나오는 순간에 3절부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갑자기 그 포커스가 다윗에게 가지 않고 사울에게 딱 갑니다. 그간 다윗은 블레셋에 가서 그 아기스 옆에서 또는 아기스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것 같은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사울은 어떤 일들을 했냐면 일단 사울 주변에 사무엘은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던 사무엘이 죽고 나니까 아무리 뭐 기도를 하고 뭘 하고 뭘 하고 뭘 해도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지금 올라갈까요? 칠까요? 뭐 이렇게 여쭤봅니다. 올라가라 치지 말아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듣고 올라가든지 안 올라가든지 하나님의 음성 듣고 전쟁하지 않으면 패한 경우가 대부분 패했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을 때 올라가면 항상 이겼습니다. 여리고성 이겼고 여호수아 때요. 아이성에서 패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는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 시키시는 대로 황당한 일들 으악 소리 지르고 막 깨고 막 이래가지고 이기고 아이성에서는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아 조그마니까 이길 수 있어 그러다 대패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적군이 블레셋이 쫓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러 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서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다 상실된 겁니다.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사울이 극약 처방을 내리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서 조금만 내려가면 엔돌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접한 여인, 초혼술하는 여인, 귀신을 불러올리는 여인에게 찾아가서 그 당시 이제 이미 죽었지만 자신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당시 선지자였던 자기가 왕이었을 때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불러올려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초혼술로 불러가지고 사무엘에게 음성을 들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황이어야 하는지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사울이 그 엔돌이라고 하는 지역에 그 여인을 만나러 갑니다. 신하들이 엔돌에 가면 신접한 여인이 있습니다. 거기 가시면
신접한 여인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변장을 하고 갑니다. 그 전에 실은 사울이 어떤 일을 했었냐면요, 신접한 자 그리고 박수 무당 같은 사람들을 땅에서 다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신접한 여인이 활동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접한 자들이. 근데 숨어 있었는데 소문을 내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내는데, 이제 자기가 법을 만들었던 자기가 이제는 그 법을 깨면서까지 거기 가가지고 그 여인에게 찾아갑니다. 자기 신분을 숨긴 채. 내가 불러 부탁하는 사람은 좀 이렇게 좀 초혼 이렇게 불렀으면 좋겠다. 혼을 좀 초청했으면 좋겠다. 이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울이 우리한테 금지령 내려가지고 완전히 우리 그거 하면 큰일 난다고, 우리 왜 우리한테 이런 나한테 이런 부탁을 하냐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은요 사울이 그 신접한 여인에게 찾아간 이유가요, 전쟁을 해야 되고 특별히 블레셋이 올라온다는 얘기를 듣고 두려워가지고 갔는데, 이 어이없게도 사울이 이 여인에게 뭐라고 하는지 뭔지 아세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는 결코 네가 그 내가 부탁한 그 초혼 그 행위를 한다고 해서 절대로 너는 죽임을 당하지 않고 여호와께 맹세하노니 그런 거 없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불러올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이야기하죠. 도대체 누구를 불러올리란 말이오? 사무엘을 불려라. 사무엘을. 그래서 사무엘이 올라온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 보면 이후에 보시면 사무엘이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사무엘은 아마 아닐 겁니다. 왜냐하면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기를 안 보셨지만 15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어떤 사무엘이냐면 사무엘이 아닐 수 있을 확률이 더 많은 사무엘이고, 두 번째는 신접한 여인은 봤는데 이 다윗은 못 보는 사무엘입니다. 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네가 나를 불러 올려가지고 나를 피곤하게 만드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굉장히 급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나를 향해서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선지자 꿈 나에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당신께 불러 올립니다. 당신을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 신접한 여인이 불러 올렸던 사무엘인 것 같은 그 영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네 대적이 되셨거늘 네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네가 내게 행하사 나라를 네 손에 떼어 네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네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네게 행하셨고, 그리고 뭐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일 너와 네 아들이 죽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이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이냐 가짜 사무엘이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만 신학자들은 가짜라고 이야기합니다. 접신하는 여인이 불러온 사무엘의 영은 땅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실제로 사무엘의 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 29장 4절에 보면 네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신접한 자가 불러올리는 영은 땅에서 불러올린 소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의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난다고.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러냐면 아 귀찮게 나를 땅에서 불러올려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신접한 자가 불러올렸던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영은 분명히 사무엘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이런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귀신들도 예전에 있었던 건 다 압니다. 다 알아요.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건 뭐 모르겠어요. 다 알죠. 이미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아까 읽었던 것처럼 너의 나라를 분명히 떼어가지고 다윗에게 주겠다. 분명히 말씀하셨던 사건입니다.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 그것에 대해서 뭐 악령이 모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사울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은 이제 그 사무엘이 진짜 사무엘인 줄 알았던 것이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리가 풀렸는지 아니면은 나름대로 금식을 했는지 뭐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부들부들 떨었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20절 이후에 보니까 사울이 갑자기 땅에 완전히 엎드러지니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했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음식을 못 먹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을 접대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접대하냐면 좀 드시라고, 힘드시니까 떡을 좀 드시라고 내가 제공할 테니까 아예 안 먹겠다고 이야기하니까 이 여인이 강권을 하면서 아니 드셔야 된다고 떡을 드셔야 된다고 하면서 떡을 줍니다. 또 그걸 또 먹어요 사울이. 그리고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 사울이 왕이었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 아니고 자기 뜻대로 행하였는지 볼 수 있으십니다. 사울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있었던 일은 뭐냐면 역대상 10장 13절 14절에 보면 사울이 나중에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려면 하나님께 이제 제사를 드리고 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날 따라서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겠고 마음은 다급하고 그러니까 에이 모르겠다라고 자기가 제사를 딱 드려버려요. 근데 묘묘하게 제사가 딱 끝나니까 사무엘이 딱 나타나가지고 어찌하여 왕이셔 이런 일을 행했습니까? 뭐 이런 얘기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해가지고 그랬어요.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첫 번째 하나님께 완전히 찍혔던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전쟁을 했어요. 이방 족속을 쳐야 했어요. 이방 족속을 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치면 전쟁하면 다 죽여라 다. 어린아이, 나이 많은 사람, 부녀자 할 것 없이 그 이방 민족 모두 다 죽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명령하셨어요. 모두 다 죽이고 전리품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다 죽여버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을 챙깁니다. 이런 명목하에 좋은 것들 챙겨가지고 하나님께 예물 드리려고 했죠. 제사 드리려고 했죠. 제물도 쓰리려고 했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끔 만든 일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찾는데 안 들리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했던 사람입니다. 왕이었고요.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을 받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하시기를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기보다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에 담대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별이 없던 사람입니다. 너무 두려워해서 너무 두렵고 너무 소위 말하면 겁이 많아서 덩치는 산만한 사람이었는데 두려워서 정확히 두려워하지 못했고 정확히 담대하지 못했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정확하게 어떤 소리에 청종해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첫 번째 사울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적군을 두려워했죠. 아까 읽었는데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렸다. 그의 마음이 떨렸다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겪게 되는 모든 전쟁 그 전쟁들을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나에게 속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쟁, 우리 삶 속에서 있는 전쟁은 나에게 속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전쟁의 어떤 주도권을 나에게 맡겨다오라는 것이죠. 삶에 있는 모든 문제들 나에게 맡겨다오, 나에게 속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은 안 보이십니다. 문제는 눈에 보입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온 것 같고 하나님은 멀리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고 말씀하셨고 모든 전쟁은 나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 앞까지 와 있는 상황과 멀리 있는 하나님,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하나님, 자 이건 무엇을 신뢰하시겠냐는 겁니다. 또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적군 앞에서도 담대했어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신접한 여인 앞에서 굉장히 담대해져가지고 겁내지 말아라, 초혼해라, 빨리 나를 위해서 내 음성을 들어야 한다, 지금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마음의 다급함과 함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서 굉장히 담대를 선포하는 아주 특이한 사람입니다. 게다가 사울은 상황을 보는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도 마찬가지였고요. 15장은 아예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떤 음성을 들어요? 신접한 여인이 강권하니까 먹어요. 뭐 그거 먹고 안 먹고는 중요한 게 아닌데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으면서 신접한 여인이 음식 드셔야죠 라고 강권하니까 그걸 먹어요. 무슨 음성은 듣고 무슨 음성은 안 듣고 이러고 있습니다. 철저히 자기 위주죠. 네, 사울은 철저히 자기 위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관계가 끊어졌으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어떤 영적인 공급들은 끊어져 버렸습니다. 사울이 끊어버린 겁니다. 스스로 자기가 끊어버린 겁니다. 두각두각.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들으시고 난 다음에 나도 죄가 많은데 사울처럼 하나님 말씀 못 들으면 어떡하지? 그러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예수님께 자복하고 회개하시면 됩니다. 심플해요. 네. 여러분이 신약을 살고 있는 것에 감사하십시오. 심플합니다. 모든 문제는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잘못했어요 이러면 됩니다. 용서해 주세요,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죄 음성 듣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사울은 이렇게 됐고요. 29장에 보면 이제 다시 포커스가 다윗으로 갑니다. 다윗은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본의 아니게 자기가 이제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어떤 군사적인 그런 지혜를 이용해가지고 아기스를 잘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도 이루는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몸도 안녕을 지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기스가 불러올립니다. 같이 가자고. 그래서 내가 가겠다고, 당신을 위해서 싸우겠다라고 갑니다. 그래서 아기스가 다윗과 함께 블레셋 방백들, 싸우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딱 이르렀습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다 다윗을 알아보는 거죠. 헐, 저 사람은 우리의 장수 그 골리앗을 죽였던 그 인간이 아니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기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 내가 흠을 잡을 수가 없다고. 다윗은 내 옆에 있었는데 전혀 흠도 없었고 완전히 내 편이라고, 완전히 우리 편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같이 전쟁에 데리고 가도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블레셋 방백들 아니라고 저 사람 골리앗 죽이고 사람들이 뭐라고 소리쳤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막 소리 질렀던 사람이라고, 뭐 정신 차리시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아기스가 이야기는 아니라고, 완전 내 편이라고 진짜. 근데 블레셋 방백들이 안 돼, 다 되돌려 보내세요, 되돌려 보내십시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되게 재밌어요. 아기스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런 뉘앙스입니다. 다윗 진짜 미안한데 같이 못 싸울 것 같아. 내가 하나님의 이름 맹세하는데 진짜 넌 대단하거든. 그리고 나에 대해서 굉장히 순전한 것 같은데 미안한데 같이 못 싸울 것 같아. 정말 싸우고 싶지 같이. 근데 못 싸울 것 같아. 미안한데 네 처소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어때요? 사실은 싸우고 싶겠어요? 아니죠. 네. 그런데 그렇게 돼버렸어요. 이거는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께서 사울은 택하셔서 이런 일 안 택하셔서 이렇고 다윗은 택하셔서 약간 좀 속임수를 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다윗도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흘러갈지 몰랐어요. 여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황을 보면 아기스가 블레셋에 가서 다윗과 함께 싸우겠다고 했을 때 블레셋 방백이 말리면 일반적으로는 아기스가 블레셋 평원에 들어가지고 얘네들 말이 맞는 것 같은데 널 죽여야겠다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아기스가 다윗에게 마음을 뺏겨버린 이것 자체가 참 신기한 일인 거죠.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윗이나 사울이나 그 안에 있는 두려움이 있고 그 안에 하는 생각들, 소위 말하면 잔머리 이런 것들은 비슷한 것 같아요. 위기가 닥치고 두려움이 있으면 다윗도 다윗 나름의 머리를 쓰고 사울도 사울 나름의 머리를 쓰지만 중요한 것은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말씀 바운더리 안에서 잔머리를 폈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사울은 그것 중요한 게 아니라 완전히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방법은 무시한 채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완전히 철저히 자기 위주로 머리를 썼다라는 거죠. 마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했던 것을 뭐 좋게 보면은 어떤 군사적인 의도라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정말로 사울이 날 잡아 죽이면 어떨까 싶어서 자신의 고향을 떠난 행동이었거든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그게 없었다고요. 사울은 아예 자신의 모든 관점 뭐냐면 그냥 나를 해하려고 하는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쳐부수면 좋을까 어떤 방법인지 상관없으니 나만 유익하면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국은 악령을 부리는 일까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서 지금 삶에서 평안히 살기 위해서 하나님 비슷하게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사울이 했던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일이에요. 자신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죠. 모든 중심, 모든 관심이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사울은 그래요. 회개 그런 거 몰라요. 그냥 내가 지금 안 다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보면 다 비슷해요. 비슷한데 사울은 자기 중심이었고요. 모든 관심이 자기만 있지만 그나마 다윗은 관심이 자기보다도 하나님에게 있었다는 거죠. 성경에서는 사울과 다윗을 철저하게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시지 않았고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 사무엘상 27장, 28장, 29장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사울과 다윗은 거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사울은 이제 하루 정도 있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 다 죽죠.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왕좌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선한 왕, 가장 이상적이었던 왕으로 불릴 수 있었던 것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가 종종 두려워 떨었지만 소위 말하면 사무엘상 17장에 이야기했던 골리앗 앞에 두고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한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 앞에 나간다 덤벼라 그래가지고 원샷 원킬로 끝내버렸던 그런 사람이긴 했습니다만 여전히 두려움에 떨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면 두려울 수 있어요. 떨릴 수 있어요. 그런데 정도가 있어요. 정도가.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두려워할 수 있는데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어요. 제목은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때부터만 들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초혼이라도 해서 하나님 음성 듣고 싶은 분들 있으세요?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어라도, 하나님 안 보고서라도 내 인생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분 계세요? 말은 그렇게 안 하시죠. 그렇게 생동하고 계신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주께서 이끄시는 방법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은혜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대로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뜻대로 안 된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죠. 네, 절대로 안 됩니다. 우리의 뜻대로. 게다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이 어떤 것인지는, 어떻게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지는 몰라요. 확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시는 계획과 섭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 하나 붙잡고, 그 말씀 붙잡고,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결코 나를 떠나시지 않는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 없이도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유혹과 하나님의 방법 아닌 다른 방법을 택하려고 하는 그 유혹으로부터 이기셔야 됩니다. 다윗도요, 자신의 머리로 전략을 세워서 아말렉을 죽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블레셋에서 자신의 일을 계획하려고 했지만 결국에 어떻게 위험에 다다랐어요? 하마터면 이스라엘과 완전히 적이 될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케미스트리를 일으켰는지 모르겠지만 아기스가 다윗에게 완전히 빠져가지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하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싸우지 말자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놓으셨네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우리가 신뢰할 만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어떻게 우리 인생이 될지는 몰라요. 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두려울 수 있지만 그래도 중심을 주님께 붙잡고 흔들리지 말고, 아니 흔들려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다른 은혜 구하지 않고 다른 것 보지 않고 하나님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런 소문이 있었죠. 한국에 있는 여러 교회의 모 권사님들이 입시철이 되거나 자기 딸내미나 자기 아들들이 장가 결혼하려고, 결혼 또는 장가 시집 가려고 할 때 음성을 듣기 위해서 미아리를 많이 간다. 미아리엔 뭐가 있습니까? 점집이 있죠. 네. 점집이 있습니다. 용한 점쟁이면 예수쟁이가 왜 왔어?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학습만 했던 점쟁이면 그냥 찍어줄 겁니다. 네. 왜요? 겁나니까. 딸내미가 시집을 안 가니까. 그래서 뭐 동쪽에 머리를 두고 자네, 부적을 여기에 붙이고 자네, 뭐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죠. 실제로 우리 교회, 우리나라에 만연했던 일인 것 같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요즘도 그러는지. 그분들 티라도 나는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티 안 나게 그러고 계신 건 없으세요? 제가 뭐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빨리 돌아오십시오. 같은 예배하는 공동체 안에서도 예배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위한 건지 아니면 여러분의 안녕을 위한 건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내가 왜 예배하는가? 내가 왜 교회 나오는가? 왜? 복받으려고 나오나? 여러분 11조 왜 냅니까? 복받으려고 11조 냅니까? 적금 드는 겁니까? 투자입니까? 아니죠. 11조 헌금은 왜 합니까? 주께 받은 게 있으니까 드리는 거죠. 시작이 주님이 시작하신 것에 대한 리액션이에요. 그게 헌금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헌금을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지만 이걸 드리고 드리면 복이 오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어떤 분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기복적인 신앙, 그러면서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뭔가 얻으려고 주님께 나아오는,
예배에 대해서 주객이 전도되는 상황은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삶입니다. 다른 은혜,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른 것이 우리의 인생을 이끌도록 내버려 두셔서는 안 됩니다. 사울처럼 당장 급하다고 이것저것 아무거나 당겨 써서는 안 됩니다. 사울과 다윗이 위기에 닥쳤을 때 극명하게 바뀔 수 있었던 것은 평소입니다. 평소. 평소 다윗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었고 사울은 평소 하나님의 음성보다 자기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버렸던 사람입니다. 글쎄요, 여러분 계속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큰일이 닥치고 있는지 어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틈틈이 순간순간마다 날마다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것으로부터 떠나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수많은 흔들림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영적인 지진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고. 그 얘기가 히브리서 12장에 나오는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뭐 핑계 막 하나님께 떠났던 이유들을 막 챙기면서 핑계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힘들어도 우리가 곤란을 당해도 우리를 보호하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해도 능히 견디고 이기게 하시겠다고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계세요. 미리 겁먹고 두려워해서 하나님 얼굴 바라보는 것보다 다른 쪽의 얼굴, 다른 은혜를 바라보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하실 기회를 뺏기는 그런 일은 없으셔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결정하셔야 될 겁니다. 내가 어떤 음성을 들을 것이냐, 제가 뭐 우스개처럼 이야기했었죠. 예전에 제가 새벽에 아침에 자는데 잠결에 어떤 사람이 크게 손담비에 미쳤어를 타고 미쳤어라는 노래가 나오도록, 그러니까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스테레오에 손담비에 미쳤어를 틀고 지나간 겁니다. 골목이 떠나가라고 새벽 5시에 내가 미쳤어 와 이러고 하루 종일 맴도는 거예요. 하루 종일 내가 미쳤다고 계속 맴도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면서 내가 미쳤어 생각이 나는 거죠. 우스개지만 주변에 수많은 생각들,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안에 또아리를 틀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연습해야 됩니다. 날마다 주 음성 듣기를, 날마다 주와 함께 걷기를, 상황과 환경에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기를, 온전히 주님만 두려워하고 온전히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온전히 주님의 음성 붙잡고 담대하기를 연습해야 됩니다. 사울처럼 잘못 음성 듣고 잘못 담대해야 하고 잘못 은혜 구하지 않도록. 그래서 결단하십시오. 네, 주의 음성 듣기를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그때가 올 때까지 연습하고 준비하시고 실습하셔서 정말 중요한 타이밍에 내가 연습했던 것들, 경험했던 것들 이렇게 응용이 되는군. 헐, 내가 주님 떠날까봐 안 떠나지. 꽤 강력하게 들어오지만 그러나 주님이 더 좋으시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네, 물론 되게 심플하게 또 간단하게 뭐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선택의 문제에서 굉장히 헷갈리게 하는 그런, 여러분에게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은 정말로 위급한 것처럼 바로 이 앞까지 다가오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여러분을 위해서 싸우실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출입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렇게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 음성 듣기로 결정하십시다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하는데, 이미 주의 음성 듣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계신 분이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어떤 분은 아 요즘에 조금 헷갈린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케이스 경우 모두 다 기억해야 할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날 떠나지 않는다. 내가 주께 나아올 수 있고 주님이 내가 주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주님이 나를 버리시지 않는다.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신다. 주님만이 정답이다. 주께서 나와 함께 싸우신다 라는 정말 기본이고 원론이면서도 가장 가치 있는 그 소리, 그 이야기, 그 음성, 그 원칙에 귀를 기울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음성 듣고 상황과 환경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의 음성 듣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장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가장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주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모든 염려와 걱정과 불안을 내어놓고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쁨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 듣길 원합니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나오십시오. 주님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길로 행하게 하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울은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했지만 그래도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경외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두려워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 너무 좋고 너무 사랑스러운데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보면 엎드리지 않을 수 없는, 기꺼이 엎드리고 기꺼이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 아빠인데 우리 아빠가 엄청나게 큰 분이어서 그분의 성품 앞에 굴복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데 사랑만큼 변하지 않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상황을 뛰어넘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삶 속에서 주님 경외하는 삶을 선택하기로 결정하면서 주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경외합니다.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기뻐하며 주 앞에 나오길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그 중심으로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행동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매 순간순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으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끝까지 따라가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그렇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을 예배한다고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타협하는 마음이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비록 넘어지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때론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용기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자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자입니다. 날마다 거룩한 은혜를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며 특별히 음성 들려주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온전히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래서 세상의 환경이나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두려울 수 있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자유케 되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앞까지 와 있는 그런 두려운 상황들을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과 함께 이기고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결정해야 될 때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아가야 할 때 주님과 함께 가게 하여 주시고 머물러야 할 때 주님께 여쭤보고 머무를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날마다 누려서 하나님과 날마다 어색하지 않고 친근하게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두려움이 그 경외함이 사랑 안에 기반을 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지켜주시고 악한 것을 틈타지 못하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가면서도 주님 생각하고 잠자기 전에 주님 생각하고 주님 생각하며 잠자고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 때문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이곳에 모인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혹 드릴 수 없어서 드릴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분이 있다면 주께서 위로하시고 일용할 양식을 채우시고 기꺼이 주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드리지 못하였으나 그분의 마음과 생각과 또 삶도 주께서 받아주셔서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그런 모든 것들을
귀한 분들에게 채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감사하고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이 세상을 살아갈 힘과 주님과 동행할 힘을 얻기로 결정하고 날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삶을 살기로 결정한 이곳에 모인 주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